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바로 핸드폰 게임에 벌레, 바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 바퀴벌레를 제가 키우고 있는 두꺼비에게 과연 먹이로 오인을 하는지 제가 한번 오늘 실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두꺼비는요. 자, 바로 이 두꺼비인데요. 제가 열심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딱정벌레가 들어가 있네요. 야, 너 갖다 먹힌다. 지금 두꺼비가 굉장히 배고픈 상태여서 아마 이 딱딱한 딱정벌레도 먹고. 야, 안 되겠다. 야, 야, 먹을 뻔했어.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바퀴벌레를 제가 생성하였습니다. 자, 이 친구를 바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반응을 할지, 진짜 반응을 할까 진짜 궁금하네요. 우리 두꺼비님께서 지금 반응을 안 하고 계신데 배고프시다면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 두꺼비님은 약간 스마트한지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배고픈 상태거든요. 종목을 바꿔야겠구만. 자, 무당벌레 해볼까 나비 할까. 나비 한번 해봅시다. 나비가 왠지 느낌상 펄럭펄럭거리는 게, 야 좋아, 사이즈 좋네요. 자, 우리 두꺼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즈죠. 자, 그러면 우리 버터플라이 한번 먹어봅시다. 자, 한 번만 낚여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한번 실험 좀 해봅시다. 낚였다. 보셨죠 여러분? 방금 나비 잡았죠? 나비 지나가야 되는데 나비 잡았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오, 좋아. 나비가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늦게 가니까 먹는 건가?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천천히 스무스하게. 자, 아니야, 자리가 좋지 않아. 자, 두꺼봐, 옆으로 가봐. 아빠가 여기 해줄게. 아니, 아빠가 줄 땐 밥 잘만 먹더니 왜 안 먹니? 자, 오늘 여름이야, 우리 나비 먹자. 방금 봤죠? 또 있다. 또 있다. 야, 이게 시각이 짧네. 자, 여기 보시면은 친구가, 공격! 와, 여러분들, 핸드폰 게임에 이게 친구가 낚였네. 와, 근데 미안한데? 자, 우리 나비는 많이 먹었잖아. 우리 두꺼봐, 우리 바퀴벌레 먹자. 자, 바로 바퀴벌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쳐다봤어. 야, 낼런 공격. 야, 바퀴벌레 잡았어. 와, 그리고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이네요. 진짜로 먹네요.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신기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낚는 거니까요. 미안하긴 한데 제가 영상 종료하고 나서 먹이 많이 챙겨주겠습니다. 자, 옆에 애꿎은 밀엄만 먹고 있죠. 자, 바퀴벌레 또 잡았죠? 자, 여기 진짜도 있어. 이것도 먹어. 미안하다. 자, 옳지. 밀엄도 먹다가 바퀴벌레도 먹었다가. 자,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저는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핸드폰에 바퀴벌레를 보고 먹이를 먹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미안했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셨듯이 밀엄을 잔뜩 챙겨줬고 지금 귀뚜라미도 몇 마리 먹였습니다. 해서 오늘 실험은 대성공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열심히.